자,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죠. 내용 정리가 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되고 그 기초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2차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용어 관련 용어는 그저 보험에 관련된 용어는 여러분들 1차 때 이미 다 학습하신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설명하진 않도록 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2차에서, 그쵸? 2차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 그쵸? 농사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를 하면서 기본적 개념도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도록 합시다. 자, 농지, 그쵸? 농지라고 함은 한 덩어리에, 그쵸? 한 덩어리에 토지의 개념으로, 그쵸? 필지, 집원에 관계없이, 필지와 집원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단위, 실제 경작하고 있는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는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농지에 다수의 필지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필지에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지 정리가, 그죠? 경지 정리가 완벽하게 이제 좀 깔끔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필지별로, 그죠? 집원별로 해갖고 딱딱딱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 대부분 논농사 같은 경우는, 그죠? 벼농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지 정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좋게 잘라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밭작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경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럴 때 농지라는 개념, 필지와 집원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가수원도 마찬가지죠. 가수원의 개념도 역시 집원과 필지에 관계없이 가수를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우리는 가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무 나와 있고요. 농업용 시설물, 그죠? 농사를 짓기 위한 필요 시설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 및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을 우리는 농업용 시설물. 대부분 하우스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 하우스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구성하는 요소가 구조체와 피복제가 있다. 그래서 구조체와 피복제를 주 대상으로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부대 시설, 그죠? 시설 작물의 재배를 위해서 농업용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설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설치한 시설을 우리는 부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동산 시설,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동산 시설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료. 자,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면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그죠? 순보험료하고 그죠? 영업보험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보험료에서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그죠?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지원하는 비율을 제외한, 그렇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약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죠?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성을 띠고 있다.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험료가 계산이 되면, 그죠? 보험료가 계산이 되면 여기에다가 계약자 부담 비율을, 그래서 부담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1 빼기, 그쵸? 국가 지원,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율을 제외시킨 나머지가 계약자 부담 비율이 되겠죠. 자, 보험료율은 당연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의 비율이고요. 환급금은 돌려주는 거죠. 그 무효, 효력상실, 해지 등에 의해서, 그쵸? 환급되는 금액을 우리는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담금. 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죠? 뭐 웬만한 보험에서는 다 존재하는 자기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손해액중 보험 가입 시 일정한 비율, 그래서 대부분 10%, 15%, 20%, 30%, 40%. 로 자기 부담 비율이 존재하죠. 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그죠?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하고요. 이때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그죠? 본인이 부담하고. 자,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 부담이 없다면 조금만 사고가 있어도 어때요? 계속 보험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뭐 단돈 10원, 만원, 뭐 5만원, 몇천원이라도 보험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조사가 나갔을 때 조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은, 그렇죠, 이 정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부담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보시면, 자, 자기 부담 제도 소액 손해, 그렇죠, 금액이 작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배제한다, 그렇죠, 보험 처리를 배제한다. 작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험금이 뭐 몇천원 몇만원 밖에 안 되는데 또 당연히 소중한 금액이겠지만 어때요? 조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그렇죠,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 그렇죠, 일부러 보험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자기가 부담에 대한, 아까 맞았죠? 금액은 자기 부담금이고요. 비율로는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봤고, 자, 이제 농작물에 대해 보험 보상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험 사고, 사고율, 손해율, 피해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손해율 같은 경우는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을 우리는 손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율이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험료가 100만원 거쳤는데 보험금이, 그냥 지출되는 보험금이, 보험 지급금이 만약에 500만원이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난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는데 나가는, 그쵸, 보험사고에서 나가는 지출이 500만원이라면 어때요? 5배의 피해가 발생한 거죠. 이때 손해율 500%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율 500%. 그래서 보험료 100만원에 대한 보험금 500만원에 대한 백분율, 아, 500%를 손해율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손해율은 여러분들 이제 본 과목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존재해요. 그렇죠? 할인 할증이 존재한다.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자연재해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보험 사고,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실제로도. 반대로 자연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떨 수밖에 없다. 위험도가 높은, 그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때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고가 적은 지역, 안전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적게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할인을 해주겠죠. 이런 손해율을 보고 할인 할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어때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영농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까지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부담 제도도 있지만 이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제도도 있다는 거예요. 보험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어떻다?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실제로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두세 배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수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경우 보험료가 뭐 100만원, 200만원 되거든요. 왜냐면 가수원이 아무리 작아도 보험 가입 금액이 거의 뭐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센데 일반 지역에서 100만원 내는 거는 사고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200만원,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은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적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해율에 대한 할인 할증은 일반 보험에서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피해율.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한 최종 피해 수량에 대한 백분율을 우리는 피해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해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PA율은, 일반적인 PA율은 평년 수확량의, 평년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수확량, 양이 된 비율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 PA율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품목에 대해서, 그쵸?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PA율은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우기를 평수 미평이라고 많이 외우죠. 평, 수, 미, 나누기, 평. 이런 형태의 평수 미평 형태로 많이 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역시 본 내용 들어가면 다시 확인을 하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자, 식물체 PA율. 식물체 PA율은 식물체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경작 불름. 아, 경작하기가 힘들어. 이거는 경작해봤자 타산이 안 맞아. 그냥 갈아엎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작 불름. 그래서 PA율, 식물체 PA율 65%일 때. 그죠? 65%. 거의 뭐 3분의 2 정도 수준이 고사된 거죠. 3분의 2 정도가 죽은 상태에서 농사를 계속 진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로 하여금 어때요? 갈아 엎으세요. 그죠? 갈아 엎고 타 작물을 심어서 수익을 창출하십시오. 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경작불능 조사에서, 그래서 고사한 식물체수를 보험 가입한 식물체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을 우리는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본과 들어가서 학습하시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내용 알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 전수조사. 전수, 그다음 전체를 다 조사하자. 그래서 전수, 전체를 다 조사하자. 그래서 전수조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일반적 밭작물, 논작물에서는 벼하고 콩, 팥이 있어요. 벼하고 콩, 팥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낙과피해. 그래서 낙과피해. 낙과피해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당연히 표본조사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조사 방식도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하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된 모든 작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물을, 그죠? 수확량을 특정 지을 수 있거나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끔 표본을 설정해서, 그래서 일부 표본을 설정해서 추출해서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농지가 있으면 뭐 농지를 가수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가수원. 그럼 이 농지에 기대되는, 그렇죠? 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 있겠죠. 그렇죠? 아, 이 농지는 내가 사람들이 여태까지 농사를 쭉 지어보니까 좋은 땅이야. 그래서 수확량이 다른 밭에 비해서, 다른 가원에 비해서 수확량이 좀 높게 나와. 그래서 대부분 5개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기대되는 수확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년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평년 수확량. 그래서 평년 수준,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예 없다가 아니라 일반적 평년에 자연재해가 있을 때 평년에 기대되는, 그죠? 올해 기대되는 수확량을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고, 이 수확량을 산정할 때는, 그죠? 보험 가입 기준, 5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농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 농지에서는 100kg가 예상이 돼. 100kg이 예상이 돼. 그러면, 여기서 100kg,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00kg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농지의 모든
모든 수확을 거두어서, 그래서 전체의 수확을 통하여, 그래서 전체 수확을 통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우리는 무슨 방식? 전수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자, 근데 표본조사는 뭐냐? 표본조사는, 자, 여기 이제 100kg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때 균일하다면, 그쵸? 균일하다면 얘를 10등분했을 때, 여러분들 간단하게 10등분했을 때, 그쵸? 만약 10등분했을 때 균일하게 잘랐잖아요. 100이라는 값을 10개로 쪼갰으니까 어때요? 한 구간에 얼마? 10kg 정도 예상. 그렇죠?